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? 궁금해가지고. 아 그래. 네. 이거는 정말 이 미역 줄기가 하얗게 소금이 좀 염장이 됐어요. 맞아, 소금 있고. 염장이 돼 있어. 그래서 이거 소금기를 다 빼고 10분 정도는 담궈놔야 되는 거죠? 한 10분 정도 이렇게 담궈놨다가 절대 센 가나면 안 돼. 근데 선생님, 나래가 너무 이거 배워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, 나래야. 그 오늘 여셰프님하고 다리 한번 바꿔가지고 그래도 돼요? 한번 배워보는 걸로. 해봐. 진짜요? 오케이, 웰컴. 셰프님 오세요. 죄송해요, 셰프님. 여셰프님이 오늘 또 실수할까 봐 바꾸는 거거든요. 그리고 항상 팬이 좀 달궈진 다음에 올리브유나 식용유를 넣으세요. 네. 올리브유 많이 넣으면 느끼해. 조금만 불러주세요, 조금만. 조금만. 그리고 여기 미역에 물기가 있어서 꽉 짜줘. 아, 물기를 꽉 짜줘. 한 번만 자를게. 잘라. 아, 한번 잘라줍니다. 자, 꽉 짜주신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 국물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달달달 볶을 때 자, 달달달달 볶아주세요. 아,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? 네. 그래. 다 됐어. 넣어주세요. 아예 다 됐어요. 드시면 되거든요. 벌써요? 젓가락을 해도 돼요. 다 됐어. 그냥 넣으면 돼요. 물기 짜고. 젓가락을 해도 돼요. 그냥 넣으면 돼요. 물기 짜고. 짰어요. 아우, 여주프님도 여기 계시니까 참견을 막 하시네. 아,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아보려고. 아, 그러세요. 좀 해보세요. 완장질 해보세요. 네. 자, 여기도 매실액 좀 줘. 아, 매실액. 매실액이 없으면 설탕 조금 넣으세요. 매실액이 많이 없으면? 반만. 반만이요? 반 좀만 넣고 매실액이 집에 없다 하면은 설탕을 약간 불을 줄여주세요. 중간 불로. 네. 마늘요 반만. 반 수죠. 반입니다. 잘하고 있어요. 간장. 이걸로 하나만 하고 이따 간볼게요. 아, 일단 하나만. 간장 하나 들어갔어요. 간장 하나요? 참기름. 참기름 조금 많이 넣게. 네. 한 큰술. 한 큰술이요. 그렇게 많이 넣으세요? 조금만 넣는 거야? 참기름 한 큰술? 네, 좀 크게 한 큰술이요. 다 됐어. 선생님, 통깨 좀 주세요. 네. 자, 깨를. 자, 깨 뿌렸어요. 짭조름하니 딱 또 밥을 부르네. 자, 깨를 한번 위에 솔솔솔 뿌려주시고. 나래씨 그 굉장히 손이 분주하시네. 어우, 되게 빠르네, 여기. 되게 빠르네, 여기. 와. 손이 빠르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지 못해요. 와, 진짜 빠르다, 여기. 저도 진짜 손 빠르는데, 야, 여기는 진짜 빠르다. 와. 자, 간부로 갑니다. 자, 간보러 가십니다, 벌써. 아, 네. 진짜요? 네. 접시에 담고, 그 다음에 깨 올리세요. 참기름 넣었어? 자, 간보러 갑니다. 통깨 넣었어? 넣었습니다. 그, 나래야. 네. 하란 대로 했어? 예. 근데 모양새가 안 이쁘죠? 왜 이렇게. 오케이, 먹어볼게. 일단 먹어보고. 싱겁냐, 내가. 참기름 얼마나 넣었어? 한 스푼이요. 근데 왜 내... 왜 이러지? 왜 그러지? 어때요, 딴 분들은? 맛이 없어. 글쎄, 너 내 거 먹어봐. 어? 그지? 응? 맛이 왜 이러지? 그지? 확실히 다르지? 우리 엄마가 해준 그 맛이. 너 미카엘한테 오늘 뭐 토마토 어쩌고 하더니. 어? 그래, 확실히 달라, 나래야. 왜 이러지? 아니야,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, 나래야. 그러니까 이게 맛이 묘해. 간장을 좀 더 넣어야 되나? 아니야, 그럼 짜질 것 같아. 그것도 아니야, 간은 됐어. 간이 됐는데 맛이 없다? 왜 이러는 거지? 좀 아니야. 나래야. 예. 여기다 혹시 그거 넣냐? 뭐요? 뭐요? 흙을 뿌려드릴까요? 아니, 그러니까 짠 부분은 또 엄청 짜고 싱거운 데는 또 싱겁고 고루고루가 안 된 것 같아. 빡빡 씌우는데. 아, 진짜요?
뜨뜻물로 네. 조기찌개를 해. 왜냐하면 조기가 네. 다른 생선에 비해서 좀 비린내가 많아. 아. 이거 그래서. 선생님 그냥 쌀 한번 헹군 첫 번째 물이에요? 두 번째 아니지. 한 두 번째. 첫 번째는 씻고서 버리고 아. 두 번째나 세 번째. 아 그것도 모르네. 네. 쌀뜨물로 몇 번째 거 쓰는지 몰라요. 아 그래? 어, 네. 이건 2호. 아 2호. 국물이 맛있으니까 물 조금씩만 더 넣어요. 물을 시원하게 이만큼 많이 넣을 거예요. 네. 위에 파란 쪽으로. 아, 파란 쪽으로요? 네. 왜 파란 쪽을 쓰는 거예요, 선생님? 무가 파란 쪽이 더 맛있어. 아, 하얀 데보다요? 어, 양기가 다 이렇게 올라와서. 그래서 조기 사이즈대로 쓸 거예요, 무를. 무가 너무 가늘어도 맛없어요. 그리고 이제 양파 들어가요, 반만. 양파, 반 개만. 왜 반만 넣으세요? 하나 너무너무 많으니까 오늘 아, 조기가 유나는 다 넣고 싶어가지고 저 항상 그냥 한 개 다 넣어요 선생님. 그리고 당근도 조금만 조금만. 그리고 대파 많이 넣을 거예요 시원하게. 아, 대파 지금 대파가 아주 맛있을 때예요. 자 이제 고추 홍고추랑 청고추. 버섯은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선생님. 끓어요. 어 불 조금 줄이고 물을 넣어주세요. 네. 무야? 무 넣어. 뭐든지 끓을 때 넣어야 되는 거네요, 선생님? 처음부터 안 끓는 데다가 넣었어? 그럼 그냥 다 때려넣고 끓였어요. 아, 그래요? 제 음식은 항상 때려넣기예요, 선생님. 매실액 한 숟갈. 소금하고 국간장. 소금 이만큼. 소금 하나, 크게 하나. 크게 하나. 선생님, 그냥 간장하고 국간장은 뭐가 달라요? 이건 양조 간장이고요. 네. 국간장 주로 국에, 찌개에 넣고요. 네. 얘는 이제 이런 데 넣으면 달아요, 약간. 아~ 네. 찌개가 달면 안 되죠? 아. 이제 국간장은. 말 많다. 계속 물어보세요. 참 좋아요. 좋지 몰라요 지금. 네, 첫 번째 요리 때는 이렇게 질문해도 되는데요. 네. 두 번째부터 했다가는 네. 아, 오늘 저기 방송 접으니까 아, 간장 한 스푼입니다. 네, 그리고요 국자로 이걸 좀 떠냅시다. 네. 아, 네. 이런 걸 거둘까요, 선생님?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어머 미쳤나 봐. 이런 걸 거둘까요, 선생님? 내가 할게. 어머 미쳤나 봐. 국자로 국자로 국자로. 농담이지? 아우 난 정말 놀랬어.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런 게 있으면 국물 먹을 때 지저분하거든. 아, 선생님 음식 항상 깔끔하니까. 어 이렇게 짐작으로 했는데 내가 간 보여주는 거 가르쳐 줄게. 지금 간을 봐봐. 어떤가? 싱거운지 짠지 얘기해봐. 어때? 짜신 거? 싱거운 거 같아. 싱거운 거 같아? 뭐 아닐 수도 있어요, 선생님. 아니야. 뭐, 아니야. 뭐, 내가 간을 보는 걸 아르켜 주려고 그래. 네. 매콤하긴 한데 좀 싱거운 거 같아. 아닌가? 아니야. 싱거울 수도 있어. 아, 선생님 그 재료를 넣기 전에 육수부터 간을 보는 거예요? 이따 또 봐. 약간 싱거. 약간 싱거네. 그렇죠. 소금 줘. 때려 넣어야 됩니다, 선생님. 근데 짜면 음식이 짜면 네. 물을 또 자꾸 붓게 돼. 그래서 처음부터 짜게 하면 절대 안 돼. 싱거운 거는 갈수록 넣으면 돼. 네. 요만큼만 넣게. 자, 소금 좀 더 추가해 주시고. 이게 제대로 간이거든. 보세요. 마늘이랑 다 넣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간인데. 어때요? 싱거운 것 같아요. 그래요? 근데 그렇게 뭐 내 눈치 보고 말할 거 없어요. 그냥 본인이 느낀 대로 하세요. 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니까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뜨거울 때 무슨 맛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병을 좀 가야 돼. 이비인후과 좀 가든가. 그냥 맛은 있는데 모르겠어요. 이게 좀 식어야지 맛이 나는 건가? 아, 간 지금 난 딱인데. 그래요? 어, 동민아 너. 네.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쫄아야 되는 거니까. 조금 더 짜지거든. 아, 쫄음. 아, 네, 그런데 될 것 같아요. 조금 더 짜지거든. 네, 지금 네. 딱인데. 네. 그러면 아주 약불로 해 놓으세요.